맞다. 재무야지 하고 쓱쓱 하면 되니까 빡빡 지운 게 이 정도? 안 줘. 눈물의 여왕 김지원 씨가 인터뷰에서 이거 쓴다고 한국인만 모르고 있는 제니님 립밤. 발색이 확실히 쨍하죠. 안녕하세요, 젤라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이게 무슨 조합이지 싶은 것들을 좀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얘는 저희 아가 로이예요. 로이는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이 안 통해요. 오늘 처음으로 리뷰할 건 이겁니다. 렌즈예요. 시에스타 렌즈라는 브랜드가 발색이 되게 쨍한 게 많이 나와요. 근데 저는 발색 쨍한 렌즈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계속 지켜보던 중에 신제품이 나왔는데 상세 사진을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이것저것 느낌상 구매를 했다가 마음에 쏙 드는 렌즈를 찾지 못했거든요. 근데 톡시님이 제가 딱 안 산 로즈 컬러 요거를 끼고 영상을 만드셨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로 구매했습니다. 발색이 확실히 쨍하죠. 근데 이 렌즈 착용감이 정말 불편합니다. 요즘 착용감 진짜 좋게 잘 나오거든요, 렌즈들이. 지금도 눈이 좀 시리고 나가서 낄 렌즈는 아니다. 이게 해를 보니까 눈이 더 시려가지고 눈이 엄청 시립니다. 이번엔 티르티르 쿠션입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를 준비했어요. 요게 지금 해외에서 난리예요. 근데 한국에선 어두운 컬러를 구매할 수 없어요. 밝은 컬러, 새 컬러만 구매할 수 있고 저도 이걸 직구했어요. 처음 두 개는 제 친한 언니가 외국인이어서 전 컬러를 시딩 받았더라고요. 젤라 이거 너무 좋아 하면서 안 맞는 어두운 컬러 두 개를 줬는데 저는 당연히 한국 제품이니까 한국에서 어두운 컬러까지 다 살 수 있구나. 와, 티르티르가 일렸다 싶었는데 역시나 밝은 컬러 세 개만 살 수 있고 나머지는 저도 직구했습니다. 아쉽네요.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이 티르티르가 한국 브랜드가 아닌 일본 브랜드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었는데 배송 온 택배 상자 송장에 재팬 베스트 아이템이라고 써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 같아도 일본 제품인 줄 알 것 같아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았다. 한국 제품입니다, 티르티르. 이 컨텐츠를 준비한 이유, 저의 외국인 팔로워분들이 젤라야 너는 몇 호가 맞아? 라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한국인 리뷰가 없어. 이거는 제 생각엔 한국 타겟이 아니고 아예 외국 타겟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다섯 가지 컬러는 정말 일부고요. 더 많은 쉐이드가 있어요.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저도 어떤 쉐이드가 저한테 잘 맞는지 모르겠거든요. 같이 골라주세요. 27호. 29호. 33호, 35호, 40호, 얼굴 컬러면 맞추면 안 되고 몸이랑 어느 정도 어우러질 수 있는 컬러를 골라야 돼요. 얘는 조금 노랗고 붉고 얘는 너무 어둡고. 33N번을 써볼게요. 덜어서. 이 친구는 사용해보면 사용해볼수록 아, 해외 타겟으로 만든 게 맞구나라고 확신이 드는 게 커버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번 터치로도 커버가 잘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커버력이 높은 제품들은 양 조절을 잘 해줘야 피부 표현도 예쁘게 됩니다. 그게 장단점이에요. 양 조절 잘하면 인생템이고 양 조절 잘못하면 잘못 썼나 보다 싶은 그런 제품입니다. 여기 제가 이쪽에 트러블이 좀 있잖아요. 이렇게 쓸어서 메꿔준 후에 두들겨주는 게 양 조절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팁입니다. 그냥 두들기면 퍼프에 있는 내용물이 다 피부 위에 올라가서 되게 두껍게 표현되거든요. 한번 도포해주고 두들기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얇게 피부 표현이 돼요. 이마같이 얇은 피부에는 잔량으로. 29컬러가 로즈 프로젝트 2527 정도 되더라고요. 반대쪽. 한 번씩 이렇게. 얘가 지금 얼굴은 컬러가 딱 맞는데 이렇게 보면 몸이 너무 동동 떠다니죠. 목이랑도 많이 떠요. 이럴 때는 이 밝은 컬러 있죠, 이걸로 밝혀줍니다.
우리 컨실러로 하이라이팅 했었잖아요. 그것처럼 필요한 부분에만 밝혀줘요. 그러면 몸이랑도 어우러지고 중앙도 밝아졌죠. 컨실러로 하던 하이라이팅을 밝은 컬러로 하니까 조금 덜 건조해서 주름 부각이나 요철 부각이 덜하더라고요. 반대쪽도 똑같이 눌러줘야겠죠? 하고 목까지 자연스럽게 잔량으로 연결. 이렇게 해주면 컨실러 안 써도 작은 잡티들이 싹 가려집니다. 다음 제품은 외국인들은 다 아는데 한국인만 모르고 있는 제니님 립밤. 얼마 전에 예능에 나와서 제니님이 이거를 이렇게 열어서 바르는 장면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국인분들이 그걸 따가지고 제니 립밤이야 해서 이게 되게 바이럴된 제품입니다. 저는 이거 바이럴 되기 전부터 선물로 받아서 쓰고 있었거든요. 이것만 바르면 정보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썼고, 얘는 홍시밤. 쌩얼립이라고 제가 이렇게 붙여놨어요. 쌩얼에 바르면 정말 예뻐요. 이렇게 색감 있는 립밤들은 입술 각질이 엄청 부각되거나 오히려 더 건조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안 그래요. 각질도 불려주면서 입술에 예쁜 컬러감을 올려주는데 이게 청담동 유명 원장님이 내 아티스트한테 내가 쓰려고 만든 거라 제품력이 확실히 좋아요. 제가 얘기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름 걸고 크리에이터들이나 원장님들이 만드는 제품은 정말 뼈를 갈아서 만들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돼요. 제니님이 바른 거 오디밤이고요. 발라볼게요. 이렇게 팟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브러쉬로. 이렇게 발색이 예쁘게 올라와요. 밤 시리즈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밤에 바르는 거, 오디밤, 홍시밤, 땅콩밤. 지금 제 최애는 얘입니다. 땅콩밤. 최근에 나왔거든요. 싹 지우고, 땅콩밤. 홍시밤보다 약간 채도가 낮아서 24호 이상인 분들한테 정말 추천합니다. 여기에 포슬밤이라는 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눈물의 여왕 김지원 씨가 인터뷰에서 이거 쓴다고 나와가지고 또 이게 난리죠. 제가 다이소 타투립을 하나 사서 어제 발랐는데 착색이 아직도 안 지워지는 거예요, 이게. 산호밤을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해외에서 엄청 바이럴 돼서 한국 사람들보다 외국인들이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이게 제니님이 쓴 거고 김지원 님이 쓴 거다, 이렇게. 이렇게. 포슬포슬한? 여기다가 콜드밤 얘를 이렇게 올려주면 이렇게 너무 예쁘죠? 또한 가지는 다이소에서 이번에 슈퍼픽싱 라인이 나왔어요. 여름을 대비해서 타투처럼 착색되는 립과 브로우, 그리고 아이라이너도 있었는데 아이라이너는 구매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만 제가 한번 사봤는데요. 제가 어젯밤에 테스트해봤거든요. 여기 얼룩덜룩 착색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입술이 좀 핑크빛이었어요. 그게 얘 착색이에요. 그래서 발랐을 때는 저한텐 좀 과해요. 제 피부톤이 어두워서 피부톤 밝은 분들이 바르면 예쁠 것 같긴 하거든요. 얘는 세안 두번 하니까 다 지워졌고, 이렇게 점도 찍어보고, 아이라인도 그려보고, 눈썹도 해봤는데, 그나마 이제 물놀이에 살아남을 만한 제품일까요? 요즘에 좋은 게 워낙 많이 나와가지고. 아, 근데 저렴하니까 사볼만 하다. 제 생립이 이렇게 핑크빛이 아니에요, 원래는. 근데, 요거 쓰고 좀 핑크빛으로 바뀌어서, 이건 보여줘야겠다 싶었어요. 얘는 본샘 슈퍼픽싱 틴트 플럼픽싱. 일단은 핑크를 먼저 발라볼게요. 얘가 컬러가 더 연해서 저랑 정말 안 맞는. 이렇게 완전 형광핑크 컬러예요. 발색이 장난 아니죠. 근데 이런 컬러 좋아하는 분들 진짜 많더라고요. 이 컬러를 좋아하신다면 저는 진짜 깔끔하게 이렇게 깔끔하게 발색되거든요? 여러 번 찍으면
안 남아요. 안 남아요. 하나도 안 남아요. 완전 깔끔. 오늘 아침에 착색 남은 거 보고 이거 꼭 알려줘야겠다 싶었어요. 제가 바르고 마른 다음에 띄워내는 립 제품도 있거든요. 걔보다 훨씬 착색이 강해요. 안 지워져요. 빡빡 지운 게이 정도? 안 지워져요. 그리고 아침에 세안을 두번 했는데도, 양치를 두번 했는데도 핑크빛으로 남아있더라고요. 여기에 플럼 발라볼게요, 위에. 안 지워지니까. 재빠르게 발라야 돼요. 착색이 잘 돼가지고. 또한번 이렇게 찍어내줘요. 안 나올 때까지 하고 다시 한번 여기다가 안 묻어나요. 전혀 안 묻어납니다. 다이소가 일을 냈어요. 일을 냈어. 그거를 문제는 이 다음에 뭘 찍어야 돼서 지워야 되는데 안 지워져가지고. 안 지워져요. 나와 컬러가 잘 맞다면 이거 정말 추천합니다. 대신에 스노클링하거나 따뜻한 물에 오랫동안 들어가 있으면 이게 불어서 각질에 착색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벗겨질 수 있다. 각질을 애초에 싹 불려서 벗겨낸 다음에 발라주면 이렇게 안 지워진다. 자, 그 다음 톰 포드 반짝이가 들어있는 글리터 오일이에요. 이게 어두운 데서 정말 빛을 발합니다. 영상을 제가 미리 찍어놓은 게 있는데요. 이렇게 바디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반짝반짝하게 연출을 해줘서 어두운 데 갔을 때 좀, 뭐지? 여신? 뭐지? 왜 광이 나지? 약간 이런 제품이에요. 인스타에 한번 올렸더니 정보를 정말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톰 포드 제품입니다. 그 다음, 펜디 뷰티의 하이라이터인데요. 이거는 제가 세포라 철수했잖아요, 한국에서. 영업 마지막 날쓱 갔는데 살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근데 거기 부매니저님이 이거 손이 자꾸자꾸 가는 그런 포슬포슬한 제형이라고 이거 꼭 사줘야 된다고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람들이 잘 몰라서 못 사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컬러 3개를 샀거든요. 얘를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손으로 그냥 쓱쓱 해서 코끝이랑 콧대랑 진주를 박은 것 같은, 요즘 레어뷰티 난리잖아요, 하이라이터. 걔랑 대적할 만한 그런 하이라이터 아닌가 싶어요. 코끝이랑 콧대에 빔을 확 넣어줄 수 있는? 이렇게도? 눈썹선 아래랑 너무 예쁜 하이라이터. 하지만 세포라가 철수했다. 직구해야 된다, 이제. 휴. 마음이 너무 안 좋아요. 한 김에 코를 좀 깎아낼게요. 여러분, 노출의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요거. 제목이에요. 저번에도 추천했는데 이거는 지금 몇 년째 고장 안 나고 계속 잘 쓰고 있거든요. 추천했을 때도 그렇고 그것도 계속 사용하다가 추천한 거니까. 이게 여기 있잖아요. 겨드랑이, 다리 안 되는 데가 없어요. 그냥 털이 있다 하면은 다 제모가 되는 여기 눈썹 다 되는. 이게 평평한 부분이랑 이렇게 날이 밖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조금 잘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쓸면 싹싹 밀리더라고요. 반영구 제모를 했는데 몇 가닥씩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리에 워낙 털이 많아요. 로아가 저를 닮았더라고요. 저보다 더 털이 많더라고요. 혁이님은 다리 털도 없고 털이 많이 없거든요. 너무 좀 미안한데 어쩌겠어요. 제 딸인데. 약간 정말 최고. 면도기로 밀면 상처 나거나 하얗게 올라오거나 막 그렇잖아요. 얘는 그게 없어요. 일단 상처가 안 나고 마른 상태에서도 그냥 쓱쓱 급할 때 맞다 제모해야지 하고 쓱쓱 하면 되니까 저는 이거 정말 삶의 질 너무나 상승. 이거
낫이거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데 이 낫이 제가 얼마나 추천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패드 밑부분이 두께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가슴을 이렇게 받쳐서 올려줘요. 그리고 패드를 넣거나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아예 일체형으로 붙어있거든요. 여기만 딱 깔끔하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저렴하게 팔까 싶을 정도예요. 저는 받쳐줄 것도 없고 아예 없어요 하시는 분들도 패드 자체가 볼륨감이 있으니까 옷핏이 예쁘게 살더라고요. 이렇게 봉제 처리되어 있는 제품들은 밑으로 뭐가 내려오거나 이래서 조금 더운 경향이 있었거든요. 얘는 아니에요. 그리고 원단 자체가 쫀쫀해서 조금 이런 살들을 잡아주거든요. 이런 살들을 잡아줘요. 조금 아쉬운 건 부유방을 조금 더 가려줬으면 좋았을 걸인데 이 가격 대비 이거 포기할 수 있다. 여기다 그냥 난방만 하나 툭 걸치고 나가도 옷핏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부유방이 조금 아쉽다. 하지만 기장도 제가 딱 좋아하는 배꼽 보이는 크롭 기장. 그래서 다리가 길어 보일 수 있게끔 해주는 이 패드. 여기 보면 여기 구조가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가슴을 모아줄 수 있고요. 일반 낫이 너무 길어서 크롭티 아래로 내려오거나 막 그냥 티셔츠 아래로 이렇게 삐욕 튀어나오잖아요. 그리고 이거 교복 안에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나 교복 입을 때 이렇게 브라가 일체형으로 된 나시가 나왔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요즘 제일 많이 입는 나시. 패드 일체형 나시 정말 많이 입어봤거든요. 얘가 최고입니다. 1등, 1등. 다음은 이거. 이거는 제니 어깨 핏 만들어주는 티셔츠래요. 이거 팝업 오픈했길래 저도 들어가서 뭐지? 하고 봤는데 대표님이 이거 제니 어깨 만들어주는 그 핏으로 만들었다고 하면서 엄청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샀는데 제 친한 언니가 먼저 여기 팝업을 들어가서 와장창 사고 저도 하나만 사보지 뭐 하고 샀는데 그때 반팔도 좀 살 걸 후회하고 있어요. 이렇게. 왜 예쁜 옷들은 다 패드가 과하게 들어가 있지? 그게 너무 부자연스럽고 전 예뻐 보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거 티셔츠에 이렇게 봉제 때문인가? 아니면은 라인이 그런 건가? 어깨가 살짝 이렇게 살아 보입니다. 그리고 기장도 배꼽까지 오는 아슬아슬한 기장이어서 많은 분들이 편하게 입기 좋은 그런 베이직한 티셔츠예요. 요거를 맨날 아침에 눈 뜰 때마다 아 제니 어깨 라인 그 티셔츠 쇼츠로 빨리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없었다. 너무 괴로웠다 매일 아침마다. 여기 반팔도 있고 반바지도 있고 막 종류가 되게 많은데 이 제니 어깨 라인 핏 요게 저는 입어보고 이거 한번 세탁한 거거든요. 원단이 진짜 좋아서 건조기 막 돌렸는데도 변형 없어요. 강력 추천합니다. 그 다음은 아는 사람들만 아는 씻지. 시원한 찌찌의 줄임말이죠. 이거는 제가 임신했을 때 입덧이 너무 심해서 속옷을 입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여기 꽉 끼는 브라 입으면 약간 트라우마처럼 속이 안 좋아요. 입덧이 올라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젤라또들이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세요 해서 한 번씩 멱살 잡혀서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요 씻지입니다. 이 프릴이 바스트 포인트를 가려줘서 속옷 입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홈웨어로 입을 수 있는 반팔을 입거나 이런 캡이 내장된 나시가 아닌 이상 입어야 되잖아요 속옷. 근데 요 밑둘레가 편안한 브라를 계속 찾고 아니면 이렇게 일체형이나 근데 일체형은 다 빠져가지고 어디 가 있어요. 아니면 붙이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데요. 거의 대부분 그냥 내 피부처럼 씻지를 입고 있습니다. 얘는 긴팔 이렇게 긴팔 버전이 있고요. 얘는 또 긴 기장이에요. 긴 기장. 이번에는 짧은 버전이 있어요. 정말 많은 젤라또들이 제발 키장녀들을 좀 위해달라라고 몇 년을 말했지만 제가 그렇게 많은 종류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사실 몇 개 만드는데도 정말 고난과 역경이었잖아요. 더잠이라는 엄청 탄탄한 홈웨어 브랜드랑 같이 짧은 기장까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유튜브 친구들 미안해요. 몰래 만들어서. 저 임신했을 때 우울증이 되게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중 하나가 이 뒤에 셀룰라이트랑 거울 보면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이고 다른 친구들은 지금 되게 잘 나가고 있고 멋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 이거에 되게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젤라의 결과는 다르잖아요. 이런 프릴이 있고 컬러가 이렇게 예쁘고 이게 속옷을 입지 않고 바스트 포인트를 가릴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이렇게 프릴 디자인이 나왔는데 밖에서 억압받았던 몸이 집에 와서 이거 하나 입는 순간 정말 포근, 따뜻, 구름 위에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 원단으로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 편안함은 입어봐야 알아요. 예쁜 옷은 불편하다? 아니요. 예쁜 옷도 편할 수 있다. 왜 이렇게 길게 만들었냐? 키도 작으면서 그러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임신했을 때 산후풍이 되게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조금 고생하거나 춥거나 하면 산후풍이 오거든요. 그래서 발목을 덮을 수 있는 그런 기장으로 제가 만든 거예요. 밤에 산책 나가면 요즘에 모기 엄청 많잖아요. 모기 절대 안 타요. 이거 입으면 완벽 방어. 저랑 로아가 모기를 진짜 잘 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데 이건 어쩌다 보니 얻어 걸린 그런 기능입니다. 이번에 더잠이랑 채도 조금 높은 컬러로 이렇게 뽑았는데 피부 밝은 분들도 어두운 분들도 다 잘 어울리더라고요. 인스타에 이미 사서 입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미안해요, 유튜브 친구들. 그리고 이번에는 잠옷을 이렇게 담아서 보관할 수 있는 더스트백도 만들었는데요. 우리 여행 갔을 때 이거 조식 먹으러 갈 때 최고거든요. 지저분해진 옷 이렇게 담아가지고 캐리어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것도 같이 이번에 제안해서 만들었습니다. 얘네 현 시점에 판매되고 있는데 더보기란에 제가 조금 더 넣어볼게요. 지금 속옷을 벗었는데 바스트 포인트가 보이지 않죠? 집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편안하게 우리 설거지할 때, 세수할 때 긴 팔 불편하잖아요. 이렇게 팔을 딱 걷으면 절대 내려오지 않게끔 설거지하고 세수할 수 있게끔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고무줄이 있어요. 이걸 일자로 제작하면 더 저렴해요. 근데 제가 임신했을 때 살이 너무 많이 쪄서 그게 되게 우울 포인트였거든요. 조금 더 날씬해 보이고 슬림해 보일 수 있게끔 여기 이렇게 한번 잡아줬어요. 이 고무줄이 되게 후들후들해서 거치는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TMI인데 이렇게 화장실 갈 때 돌돌 말아서 여기 고무줄에 이렇게 넣거든요. 이거 진짜 TMI. 그러면 원피스인데도 편안하게 화장실을 쓸 수 있습니다. 이 영상 올라갈 때 유튜브 친구들만 쓸 수 있는 할인 쿠폰이나 코드를 좀 만들어 달라고 제가 쫄라볼게요. 그리고 더보기란에 넣어볼게요. 시찌는 여름용 투피스도 있고요. 투피스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런 반팔도 있고요. 이 버전은 옆에 주머니가 있어요. 이렇게. 얘도 엄청 길게 제작된 더위를 더 많이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시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주머니가 있고요. 보면 이 팔뚝 라인을 프릴이 좀 가려줄 수 있게 넓게 뺐어요. 팔뚝 라인 때문에 더운데 반팔 입고 긴팔 입으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이렇게 가려지게끔 핑크. 긴 기장. 요거는 최근에 제가 영상을 예쁘게 찍어가지고 그것도 넣어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한국인들은 모르지만 외국인들은 많이 알고 있는 5월 젤라가 추천하고 싶은 제품들, 이게 무슨 조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영상을 다 마쳤고요. 여러분,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버튼 정말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고 댓글 예쁘게 하나만 남겨주시면요, 제가 또 유익한 정보 많이 많이 가져올게요. 부탁드려요. 그럼 우리 젤라또들이 항상 기다리는 말, 우리 젤라또들은 젤라또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사람이에요. 알죠? 훨씬 훨씬 더 소중해요. 나는 모르지만 남들은 나를 정말 정말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니까요. 잊지 말아요. 그럼 안녕. 안녕.